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하는 내일의 연안항로해양정보입니다. 금요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전 해상의 선박 운항지수는 1단계인 안전에서 2단계인 주의단계 예상됩니다. 파고는 최대 1.1m, 바람은 초속 9m까지 예상됩니다. 출항지인 인천항의 경우 바람은 초속 4m, 파고는 0.8m 안팎으로 비교적 낮게 일어 1에서 2단계 예상됩니다. 먼저 백령항로 해양정보입니다. 백령행 선박은 총 3척이 출항하며 도착하기까지는 3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모니 플라워호 출발 시각인 오전 7시 50분 인천의 기온은 26도 정도에 구름이 조금 많겠고요. 파고는 0.6m 안팎, 조류는 1.5노트까지 흐르겠습니다. 뱃멀미 지수는 종일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운행 중 파고는 1m까지 일겠고요. 바람은 초속 11m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하모니 플라워호는 11시 30분, 코리아 킹호는 12시 10분, 옹진 회미리호는 16시 40분에 백령도로 입항하겠습니다. 하모니 플라워호 도착 시간 백령도는 기온 26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다음은 연평항로 해양정보입니다. 연평행 선박은 플라잉 카페리호로 오전 9시에 출항할 예정입니다. 이때 인천항은 기온 26도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항로의 뱃멀미 지수는 좋음 단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라잉 카페리호 운항 중 파고는 0.6m에서 1m 사이로 예상됩니다. 플라잉 카페리호는 오전 11시경에 연평도로 입항하겠습니다. 이때 파고 0.9m, 바람은 초속 7m로 건들 바람이 불겠습니다. 조류는 출발 지점 0.2노트로 시작해 도착 직전에는 2.3노트까지 빨라지겠습니다. 백령도 아래에 위치한 덕적도에서는 15일 소포리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주섬주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김창기 밴드와 인디밴드 오리엔탈 쇼커스, 블루 터틀랜드가 출연하고 탁피디의 여행수다로 덕적도의 이야기도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여름밤의 휴식, 덕적도에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상 내일의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